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포드의 아주 멋진 신형 픽업 트럭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넥스트 제네레이션 포드 레인저 쇼케이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포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레인저 모델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레인저는 두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일드 트랙과 랩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차량이 모두 다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랩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와일드 트랙과 랩터에 대한 리뷰 모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저와 함께 쇼케이스 현장으로 가보시죠. 신형 포드 레인저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편에 있는 모델이 랩터 모델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모델이 와일드 트랙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의 차이점은 와일드 트랙은 조금 순한 맛, 랩터는 좀 더 매운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차량 모두 다 픽업 트럭이고 출중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췄지만 랩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성능 오프로드, 고속주행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델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운맛은 더 멋지긴 하지만 잠시 후에 순한맛 먼저 보고 매운맛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두 차량 모두 다 레인저 풀체인지 모델이어서 일단 외관과 인테리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가 정말로 크게 많이 바뀌었고 전면부의 듬직한 느낌 그리고 뭔가 더 와이드하고 터프한 느낌이 더욱더 강조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사실 저도 픽업 트럭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픽업 트럭 자체의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픽업 트럭의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졌고 픽업 트럭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지면서 저같이 픽업 트럭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픽업 트럭 되게 멋있다. 또 남자들은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멋져진 디자인과 최첨단의 인테리어를 보니까 픽업 트럭도 상당히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도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면부를 보게 되면 일단 포드는 F150이라고 대표되는 대형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상당히 커다란 사이즈를 가졌지만 일단 세그먼트 자체는 풀 사이즈는 아니고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150과 전면부를 상당히 많이 닮아 있게끔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F150, F 시리즈의 디자인이 워낙 존재감이 크고 멋지기 때문에 그 디자인의 장점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이번 신형 포드 레인저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C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주간 전조등 그리고 헤드라이트 디자인입니다. 이전 모델보다 좌우폭, 즉 전폭이 더욱더 넓어져서 정면에서 딱 봤을 때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 더 넓어진 전폭을 전해주는 게 이번 와일드 트랙 신형의 특징입니다. 그릴도 상당히 커졌어요. 해외에서 보니까 이 와일드 트랙의 그릴을 랩터처럼 이렇게 튜닝하는 그런 키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픽업 트럭인 만큼 다양한 파츠들을 통해서 내 입맛에 맞게끔 또 튜닝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차량이 바로 이 포드 레인저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픽업 트럭답게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부품들도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고 하단부 에어 인테이크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을 보면 굉장히 수평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이렇게 평평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보닛의 볼륨감 역시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 즉 트럭 하면은 조금 스타일리시함과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포드 레인저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스타일을 가지고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트랙과 랩터 모두 다 국내 2.0 디젤 그리고 10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출시가 되었고 출력은 210마력, 토크는 51.0의 출력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에 특화된 픽업 트럭답게 이번에 풀체인이가 되면서 여기 있는 진입각과 탈출각을 모두 다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시에 내리막길을 진입한다든지 오르막길을 탈출할 때 진입각과 탈출각을 더욱더 개선해서 오프로드에 용이하게 만들어진 픽업 트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18인치,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18인치가 적용되어 있어요. 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18인치 휠임에도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없고 오프로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휠을 그렇게 크게 넣지 않습니다. 평평비를 넓게 해서 접지면을 넓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휠 사이즈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진 않고 휠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죠. 여기서 뭐 인치업을 한다든지 서스펜션을 튜닝한다든지 그런 여지를 조금 많이 남겨두는 그런 휠하우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게 되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그 면적 자체가 SUV에서 보던 그 면적이 아니에요.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제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옆에는 이제 블랙으로 와일드 트랙이라고 굉장히 멋지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큽니다. 제 손바닥보다도 더 큰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360도 카메라 서라운드 뷰 적용되어 있어서 사이드 미러 하단에도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주유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열어보면 요소수 넣는 것도 있고 캡이 없는 캡리스 타입입니다. 역시나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은 다 적재 공간입니다. 트럭 베드는 이전 모델보다 더욱더 넓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륜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뭐 픽업트럭, 트럭류들은 다 판스프링, 리프스프링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재 하중이라든지 내구성 부분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리프스프링, 판스프링인데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 같은 경우에는 견인 능력 3.5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을 이렇게 끌 수가 있는 것이죠. 적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kg까지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4x4 4륜 구동으로 들어가 있고 한번 여기 트럭 베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당겨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주 오염에도 강하고 관리가 쉽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뭐 컵이라든지 이런 걸 수납할 수 있게끔 이런 구성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서도 뭐 230V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요거는 밖에 나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일드트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드 스텝이 또 생겼습니다. 원래 여기 없었고 그래서 트럭 베드를 보려면 보통 요 타이어를 밟고 올라가다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타이어가 높잖아요. 지금 저한테도 좀 높은데 그래서 또 미끄러질 수 있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 있는 사이드 스텝까지도 이렇게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편해요. 일단 타이어보다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기도 훨씬 편하고 여기 밟고 여기 또 이렇게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을 이렇게 잡고 올라서면 여기서 물건을 꺼내거나 뭐 활동을 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편의성 부분도 많이 증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 같은 경우에는 가벼워요. 여성분들이 올리기에도 그렇게 무거울 정도의 무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우, 이 포드 엠블럼 이렇게 큰 차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 여기도 레인저라고 이렇게 각인되어 있죠. 굉장히 멋집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 한번 살펴볼게요. 인테리어를 이번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엄청 바뀌었거든요.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세로형 12인치 모니터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픽업 트럭입니다. 이 차량은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SUV보다는 좀 더 뭐 그런 고급성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트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트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오렌지색 스티치를 많이 사용했고 헤드레스트 쿠션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쿠션감이 크진 않고 좀 탄탄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좀 넓게 돼 있어요. 등받이 부분 넓게 돼 있고 시트는 이제 2A 럼버 서포트 등받이 앞뒤 조절 가능하고 페달은 오르간 타입은 아닙니다. 오르간 타입은 아니고 여기서는 헤드라이트 관련된 기능들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손잡이 있고 한번 타볼게요. 탈 때는 여기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번에 핸들 한번 볼까요? 핸드 디자인 보면은 이전 모델과 바뀌었어요. 이전 모델과 바뀌었고 여기 가운데 있는 화면도 굉장히 커졌죠.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포드의 가장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싱크4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가능하고요. 저도 영상으로 이걸 많이 봤는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기능을 할지.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통풍 시트 단계가 7단계까지 있어요. 이런 차는 또 처음 보는데요. 터치의 감도라든지 반응도 아주 빠르고 꺼짐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조수석 열선, 조수석 통풍은 어딨죠? 저도 지금 처음 타보는 거라서 조수석 통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만 통풍이 있는 것 같고 이번에 풀체인이가 되면서 기본적인 안전사항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내는 정말 이게 픽업트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나온 뭐 포드 익스플로라든지 익스페디션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신형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가운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10인치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어요. 정보를 확인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핸들 왼편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작이 가능한 버튼들이 있고, 아마 핸들 조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선 이탈 방지랑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 그리고 이 하단에 온도 조절과 관련된 것들은 아까 여기서도 조작할 수 있었는데 여기 물리적 버튼까지도 제공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있고 기어 셀렉터. 기어 셀렉터가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잡았을 때 이렇게 변속하는 느낌. 왼쪽에는 이제 매뉴얼 플러스 마이너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를 제공합니다. 슬리퍼리라든지 그리고 일반 주행 모드까지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 랩터도 빨리 봐야 되니까 뒷좌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은 트럭이라서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받이는 좀 세워져 있는데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앞좌석을 지금 좀 빼놓긴 했는데 뒷좌석에 178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앞좌석을 좀 뒤로 많이 빼놨습니다. 이 정도. 레그룸은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요.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룸도 아주 넉넉합니다. 레그룸보다는 헤드룸이 좀 더 넉넉한 그런 느낌이고, 등받이는 조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각도 조절은 따로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리프 스프링이기 때문에 직접 타봐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차량을 한번 타볼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승차감 부분에서는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엔 대망의 랩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모델이 이 랩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일드 트랙의 좀 더 매운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속 오프로드 주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프로드 픽업 트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면부의 디자인도 훨씬 더 공격적이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포드 레인저 하면 요 모델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 모델이 좀 더 광고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요 모델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전면부는 와일드 트랙도 충분히 멋지지만 확실히 랩터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감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에 아까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포드 엠블럼이 이렇게 가운데 있었는데, 랩터는 포드라고 이렇게 굉장히 커다랗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엠블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을 만들어 온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뭐 승용차로 치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세단을 만든 지 100년이 넘었다라는 것과 같은 건데, 그만큼 픽업 트럭에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그리고 인정을 받는 게 바로 포드인데요. 이 랩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하 1000 레이스라는 경주가 있습니다. 이제 오프로드 경주가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1위를 한 모델이 바로 이 신형 랩터입니다. 바하 1000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오프로드 1000마일을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내구 레이스 같은 거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 드라이버를 바꾸면서 잠깐 쉬긴 하지만 그래도 1000마일, 즉 1600km를 쉬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몇 분 정도 소요가 됐고 뭐 내구성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신형 랩터가 최근에 출전을 해서 1위를 했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오프로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이 차량입니다. 또 이 차량이 오프로드 고속 주파 능력이 좋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내구성이 얼마나 좋냐면 그 바하 1000 레이스를 끝나고 나서 그냥 이걸 타고 복귀했다라고 해요. 뭐 따로 실어가거나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 왔을 때처럼 타고 와가지고 레이스를 하고 그대로 그냥 이 차를 타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00km면은 한 서울에서 부산을 한 5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근데 그 일반 도로가 아니라 오프로드 도로를 쉬지 않고 주파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신형 랩터의 내구성이 좋은지, 오프로드 성능이 좋은지는 그런 레이스를 통해서도 이제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성능도 좋지만 일단 익스테리어에서 느껴지는 이 랩터의 포스가 확실히 와일드 트랙과는 약간 다른 느낌을 전해줍니다. F150 느낌이 많이 나요. 전면부를 보면 아까 C자 주간전륜도 그렇고, 사실 전면부가 제일 멋집니다. 전면부 디자인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하단부의 뭐 스키드 플레이트나 이런 구성들은 와일드 트랙과 비슷하지만 요 상단부 디자인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측면부에서는 휠 인치가 이 차가 17인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아요. 아까 와일드 트랙은 18인치였고 이 차는 17인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오프로드 차량들은 크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 차는 17인치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물을 통해서 약간 지금 차가 사선으로 이렇게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어가 살짝 이렇게 눌린 상태입니다.
있고 똑같이 엔진은 2.0L 디젤 210마력의 토크 51.0을 발휘하죠. 이런 부분들도 아까 와일드 트랙에는 없었던 그런 구성 요소들입니다. 똑같이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랩터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트랙과 큰 차이점이 아까 고속 오프로드 주파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고속으로 빠르게 가려면 이 쇼겁 쇼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와일드 트랙과 이 쇼겁 쇼버 서스펜션이 달라요. 이 폭스사라고 해서 오프로드 쇼겁 쇼버 전문으로 하는 그 쇼겁 쇼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폭스사의 쇼겁 쇼버가 적용되어서 오프로드 능력이 훨씬 더 와일드 트랙보다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도 완전히 달라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와일드 트랙과 테일 램프 이런 부분들이 살짝 다른데 크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면부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랩터 인테리어 한번 볼게요. 랩터 인테리어에서 와일드 트랙과 다른 점은 이 시트입니다. 네, 시트 디자인이 약간 뭐 스포츠카처럼 되어 있죠. 약간 버킷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히 오프로드를 고속으로 주파하려면 몸을 또 꽉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와일드 트랙과는 또 완전히 다른 시트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모로 랩터가 더 멋지긴 합니다. 이런 각인들도 그렇고 똑같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로스처링 휠에도 이런 부분 중심을 잡아주는 이 포인트라든지 여기 랩터 여기도 각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의 아까 디자인도 달라진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더 넓어졌고 포드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죠. 확실히 퍼포먼스가 중요시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구성은 거의 똑같아요. 아까 와일드 트랙이랑 똑같고 여기 있는 12인치 모니터 구성도 똑같고요. 기어 변속기 디자인도 똑같고, 다만 아까 드라이브 모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랩터 같은 경우에는 바하 모드라고 해서 총 7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아까 와일드 트랙은 6가지였는데 이 레인저는 바하 모드까지 총 7가지입니다. 바하 모드는 오프로드를 그냥 고속으로 주파할 수 있는 모드가 바하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또 특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차는 또 배기음을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여기 키가 있으니까 짧게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 근데 디젤이라서 소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막 우왕하진 않네요. 오, 이런 그래픽들이 살아있습니다. 와, 스포츠 바하 모드가 어디 있을까요? 쭉 넘겨볼게요. 오, 이런 그래픽들이 너무 좋아졌는데? 오, 있다. 바하 모드 있죠. 이게 와일드 트랙에는 없습니다. 와, 아니 그래픽이 너무 멋있는데? 와, 포드에서 이런 그래픽을 기대할 수 있다니 정말 좋아졌습니다. 와, 이제 시동을 꺼볼게요. 시동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와, 아니 그래픽이 너무 감탄스러운데? 호호호,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멋지다. 이거 픽업 트럭에서 이런 그래픽을 보여주면 좀 반칙 아닌가요? 뒤에도 와일드 트랙과 이 공간 자체는 이 휠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휠 베이스는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뒷좌석 시트 디자인이랑 소재가 좀 달라요. 아까 만졌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소재랑 네, 디자인이 다르고. 한번 타볼까요? 와, 와, 랩터, 랩터를 타보다니. 12인치의 존재감이 확실히 엄청납니다. 보세요. 와, 이게 픽업 트럭의 인테리어 같지 않습니다. 너무 세련됐고. 그래서 뭐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와일드 트랙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꼽기 같으면 지금 이제 얘를 내가 좀 험한 데를 간다. 여기 내가 이게 경사도가 지금 몇 도 정도를 확인하고 싶다. 내지는 핸들을 어떻게 틀어주는 내 각도를 보고 싶다. 네. 그랬을 때 이게 설정이 가능한데 그러면 누르시면 이제 각도나 이제 모양이 나오는데 보면서 지금 이 각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오르막에 이게 중요한 건 네. 보통 차가 뒤로 가면 오르막에다 서면 스톱이 되는데 이게 그냥 안 물러요. 네네. 뒤로 와? 네. 모르지 않은 기능이 예,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모르잖아. 그래서 후진을 해야만 다시 모르는 이제 이런 기능이 있고요. 네. 저희 위까지 가도 스톱을 했을 때 안 올라가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네,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이 설정이 돼 있어요. 웅덩이가 있거나 이런 때를 가상한 건데, 자, 이걸 보고 싶으면 옆에를 확인을 못하잖아요. 네. 내릴 수가 없는 경우에 어라운드 뷰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 주변 위치나 이렇게 했을 때 아, 여기 지금 내가 오르막을 못 간다 그러면 네. 락킹을 바로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뒤에 락이 걸리면 네. 바로 진행이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포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픽업 트럭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과 랩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델이 지금 와일드 트랙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주행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은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6,350만 원에 국내 출시가 되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랩터는 7,990만 원에 국내 출시가 되었습니다.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와일드 트랙은 6,350만 원, 랩터는 7,990만 원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혹시나 시승해볼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께 직접 와일드 트랙, 랩터 시승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시승기까지도 전달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넥스트 제네레이션 포드 레인저 쇼케이스 현장에서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